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료 체납 내용 증명 발송 업무를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. 임차인들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인데요. 이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.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.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순천의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. 이곳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5월 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. 석 달 넘게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니 집을 비우라는 일종의 독촉장입니다. 이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데 들어간 돈은 3만 6천 원. 주택공사가 직접 보낼 경우에는 3천 원 정도밖에 들지 않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업무를 맡기다 보니 비용은 10배 넘게 뜁니다.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임차인 겁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. 저희가 직접 그 LH 명의로 내용 증명 발송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속된 말로 약발이 안 받습니다. 변호사가 들으면 무서워갖고 이제 면제 해소가 많이 되고 있죠. 문제는 이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란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청구된다는 점입니다. 자신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들어간 비용까지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. 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게 그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.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발송되는 내용 증명은 순천권 주거복지센터 관할 지역에서만 1년에 600건 정도. 서민을 위한 공기업이 임대료 내기조차 빠듯한 임차인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.